대웅대력 대자비로 법화경에도 대웅이라고 나오죠. 부처님을 대웅, 영웅 중에는 가장 최고 큰 영웅이라. 중생 번뇌의 굳은 그것을 다 쳐부셔 주니까 대웅이죠. 진짜 대웅. 또는 대력, 부처님 같은 큰 대자 대비한 대비의 힘이 최고 아니에요. 그래서 큰 힘이요. 오고 노력을 다 갖췄죠. 오력이 신진 염정해 같은 것, 또는 심력 같은 것, 열의 심력, 그런 큰 힘과 또한 대자비로, 위대한 자비로서, 그건 부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대웅과 대력과 대자비하신 부처님의 그 힘을 가지고 다시 미세옥을 신제하기를 바란다 말이죠. 바라오며 미세한 번뇌, 근본 문명이죠. 지말 문명보다는 근본 문명이 더 미세하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번뇌를 다시 좀 자세하게 제거해 주기를 바란다. 부처님이 법문을 더 해 주시기를 지금 부탁드리는 말이죠. 이렇게 했어도 공부가 다 된 건 아니잖아요. 옛날에 것이 이제 집을 세울 때 처음에 기둥 세우고 대들보 세워놓죠. 그렇게 한다고 집이 다 된 건 아니죠. 복수들 상냥했다 해서 집이 다 된 것도 아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자디잔 그 일이 많지 않아요? 준방도 질려야 되고, 문도 짜야 되고, 문설주도 짜야 되고, 방구들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벽장도 만들고, 그래야 집이 완성되죠. 집도 이고. 그와 같이 저도 이제 견성을 했지만은 미세한 번뇌를 더욱더 자세히 제거해 주기를 바란다 말이죠. 그래서 저로 하여금, 저희들로 하여금 무상각에 일찍이 올라와서, 무상각은 최상 천각이요. 지방 세계에서 도량에 앉게 하소서. 지방 세계에서 도량에 앉는다는 것은 성불할 때 보리수 나무 밑에 도장에 떡 앉아서 성불하는 것을 자도량이라고 해요. 앉아 수월도량, 수월도량에 앉아 한다고 그 전에 한번 적었었죠. 부처님이 마가다에 것이 저 부타가야에서 성불하신 거기가 도량에 앉는 겁니다. 거기 앉아 계신 것이 바로 자도량이래요. 수냐다 성은 가소망 이연이와 수냐다의 성은 가히 소망할 수 있거니와 수냐다라는 것은 허공을 말합니다. 허공의 성질은 없어진다 해도 허공이 없어지든 안 하죠. 천지개벽할 때 세계나 없어지지 허공은 그대로 있는데 이건 가정이라요. 설령 허공계가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착가라심은 무동전입니다. 착가라의 마음은 동전함이 없습니다. 아까 만왕만내 부동본처럼 착가라는 것은 견고하다는 말이요. 견고라고 범어의 착가라가 견고요. 견고한 마음은 동전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심하고 제가 이렇게 큰 원을 세우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말이지. 그러니까 허공계가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저 견고한 마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그 말이죠. 여기까지가 파망 현진주요. 능엄경 파망 현진주가 다 끝났어요. 3권까지 해서 파망 현진주요. 법문이랄 때 문문자를 씁니다. 어떤 사람 그럴 문자를 또 쓰는 사람이 있어요. 문문자요.
응화목 5주 법문인데 처음에는 파망 현진. 그전에도 한번 적었죠 이거. 이게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망 현진주가 지금 1권에서 3권까지 다 끝났잖아요. 사마타 법문이죠. 무생 무해주도 나는 것도 없고 생멸이 없고 걸림이 없는 그러한 법문을 불운화장에 이제 4권부터 시작합니다. 4권부터 해가지고 이거는 통 그거 6권 공덕 설명하기 전에까지가 무생 무해주가 되고 그 다음에 육근공덕하고 이근원통 25원통 그 설명하식 교수 정조주요. 교묘하게 공부를 닦는데 정과 조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근원통이 정이 되고 다른 24원통이나 다른 방법은 능엄주 같은 거 능엄주를 지성하거나 도량에 들어가서 뭐 하는 것은 조가 돼 조도 정식 공부가 정수가 바로 이거는 통 반문 공부고 그 다음에 이제 능엄주나 도량 차리고 계를 지키고 하는 것은 조가 돼요. 그래서 교묘하게 닦는데 정과 조에 대한 주가 되고 그건 삼마제 법문이요. 사마타 삼마제 선날 세 가지로 능엄경 처음 만화니 부처님께 여쭈었잖아요. 기억나죠? 제일 초건에 아나니 부처님을 보고 슬피 울면서 무시 이래로 자기가 다문만 하고 도력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한탄해서 치방여래께서 도를 징득하신 묘한 사마타와 삼마와 선나의 최초방편을 은근한 마음으로
정성껏 간청을 했다고 처음에 나오죠. 그 법문으로 이제 여기 수징주는 이제 57위 설명한 거. 처음에 요게 관해지에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요각까지 금강 관해까지 다 설명한 것이. 그러니까 57위를 거쳐서 닭껏 징득하는 그러한 주다 말이야. 주랑에서는 한 바퀴가 주 아니요? 그래서 5주 법문이니까 여하 1주, 2주, 3주, 4주, 5주요. 그건 선날을 밝힌 거고. 마지막에 이제 경, 이 능엄경이 경명이 다섯 번 나오는데 다섯 가지 경이, 경 이름이 다섯 가지 나온 가운데 세 가지만 나가지고 대불정, 열애미린, 수정요구, 제보살, 만행, 수능엄 경이라고 했지요. 그 경명 지난 다음에 가서 이제 이후 출마주가 나와요. 유를 떠나고 말을 벗어나는 그런 주인데 누가 내나 7추나 12유생 설명한 게 3개 25유가 다 유가니요? 6개 3개 9개 3유 7추를 여기서는 말하죠. 능엄경에서는 육도중생 외에 하나를 더 말했어요. 하나 더 말한 것이 뭐죠? 신선 선취 신선까지 더 말해가지고 칠취라 육취에서 신선취를 더 첨가해가지고 칠취 12유생은 알겠죠? 금강경에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생,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나오는데 능엄경에서는 구류 금강경에는 구류가 나오는데 아홉 종류 구류중생이 나오는데 능엄경은 12중생이요. 능엄경은 육취에서 칠취로 더 말을 더했고 또 구류에서 12유로 셋을 더 첨가해서 말했고 능엄경이 구체적이죠. 또 보문품에서 말한 것보다 능엄경이 더 익은 관통장이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했고 또 구체적으로 말한 게 많죠. 어떤 게 구체적으로 말하냐면 5음에다가 6입에다가 12체다 18개다. 보통 4대, 5대 말하는데 능엄경에서는 지수, 화풍, 공, 견식에서 7대를 또 말했잖아. 그러니까 다른 경에 없는 것이 더 많이 첨가가 돼가지고 능엄경이 더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50마라고 하는 것은 오음에 대한 마가 각각 오음에서 색, 수, 상, 행, 시, 색음마, 수음마, 상음마, 행음마, 식음마가 각각 열석이니까 50마요. 그 50마를 초월할 그 법문을 말씀하신 9권에서 10권까지가 이후 출마주가 유를 떠나고 유는 중생 세계요. 중생 세계를 떠나서 또한 마구니 세계까지도 벗어나는 그런 법문을 능엄경에서 발해서 능엄이 전부 다 오죽법문이요. 지금은 이제 일곱 번 너 마음이 아니라고 칠처 정심에서 파했지 또 열 번 견성을 밝혔지 별언만견 동굴만견 그거 만견은 험한 거다고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화합도 아니고 불화합도 아니니까 인연 자연 화합 불화합을 떠나야 된다는 그런 것을 말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음과 육입과 십이처 십팔계 7대까지가 전부 다 허망에서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열애장 요진여성이라고 해서 열애장 요진여가 지나니요? 예를 들면 7처 7가지 망식은 망이고 별언만견 동군만견 인연 자연 화합 불합은 다 망이거든. 그래서 망을 파하고 진을 밝히는 주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3권까지 해서 이건 끝나는데 그것도 사마타 법문이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하니 깨달았지 않아요? 사마타는 깨닫는 법문이고 또 그전에 것이 저 구도에서 했잖아요. 여기서도 했는데 깨닫는 법문을 사마타 법문으로 주로 했고 닦는 법문이 삼마제요. 구도에서도 적었죠. 징득하는 것이 이제 여기
수징주라고 해가지고 선나고 여기가 이제 견도분 옛날 감옥은 견도분 여기는 수도분 여기는 징과분 발을 징하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결경분 조도분이라고 나오죠. 결경분 조도분이 여기에 들어가지. 등엄경이 요걸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경분 결경분 조도분 이 두 가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돼요. 개완소나 다른 장수소나 그런 데는 다섯 가지로 5번으로 분류했죠. 도를 보는 견도분이다. 도를 닦는 수도분이다. 그러냐 수도를 해서 그 성불과를 징득하는 징과분. 징과를 다 해버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제 경을 맺었단 말이에요. 다섯 가지 경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능엄경. 오종 경명 말한 것이 결경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도분이 이제, 여기 50종 변마사. 아까 저, 이유 출마 같은 거 이유 출마주가 바로 여기에 해당돼 개완소에서는 개완소의 초도분이라고 하던 이유 출마주에 해당이 돼요. 오늘은 3번까지 밖에 못 했네. 여기서 이제 정종분에서 파망 현진주 그래서 전도한 생각을 놓기해서 공연의 장을 말한 거요. 여기까지 아까 소화 억급 전도상이라고 나오죠. 억급 동안 그 전도상을 놓게가지고 공연의 장 또리를 말했어요. 공연의 장이라는 것은 공한 열애장 열애장을 세 가지로 말하거든. 공연의 장이 지금 파망 현진주에 해당이 돼요. 공연의 장. 파망 현진주에서는 공연의 장을 말한 거요. 열애장이 세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무생, 무예주에서는 이제 불공열애장 하고 불공열애장 하고 또 그 다음에 공불공열애장 공 불공열애장 이걸 밝힌 거죠. 무생 무예주에 가서는 공불공열애장을 밝혔어요. 열애장을 보통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여기 열애장 묘지녀성이라고 늘 말했잖아요. 그런데 열애장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공열애장이고 아니요 불공열애장이고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또 공불공 열애장 공열애장은 진공짜리고 불공열애장 묘유관이요. 그전에 늘
귀가 따갑도록 들었죠. 예? 공열의장은 바로 진공 열의장이에요. 열의장 쪽에서 체를 발할 때 그 자리가 공했다고 해서 마음자리는 원래 피고 고요한 거 아니에요? 피고 고요하죠? 정멸자리? 그걸 공열의장이라 하고. 그러니까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벗도 아니다 다 그런 거요. 그 다음에 이제 묘유도리가 불공 열의장이에요. 이건 진공이고. 여기는 묘유 둘이고. 불공열의장. 공만은 아니다 말이죠. 비록 그 자체는 공했지만 그 속에 만덕장함이 있거든. 여러 가지 미묘한 신통, 도래기, 도술이 그 속에 다 들어있거든. 다란이도 있고 반야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속에 열의장 속에. 그래서 그 열의장은 불공열의장이라고 그래. 마음의 본체는 공열의장이라서 진공은 텅텅 빈 자리고 빈 허공에 삼라만상 천진만물이 있듯이 불공열의장 또 공하지 아니한 공하지 안타가선 선공덕이 많이 있는 것. 착한 여러 가지 공덕 같은 거 이 선공덕이 많이 이놈은 예미기네 글씨가 안 돼서 성공되기 있는 것을 불공열의장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불공열의장이에요. 그 자성의 공덕이 무한정으로 있어요. 무진장 공덕이 있는 거 그런 도리를 성불하면은 번외망상은 싹 없어지니까 공열의장이고 번외망상 혹 없고는 다 없어졌다 해도 거기에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미묘한 공덕 또한 저런 것들 다 있잖아요. 사여의족이고 뭐 무슨 저 열의 침력이고 뭐고 그런 것이 대자대비한 거 반야 보리 열반 그런 덕을 다 그 속에 갖추졌기 때문에 그걸 불공열의장이에요. 진여의 무궁무진한 그 공덕은 이제 불공열의장이라고 해요. 번뇌가 다 본래 없어져서 본래 없는 번뇌를 완전히 텅텅 빈 자리를 깨닫게 되면 그걸 공열의장이라고 하고 나쁜 것은 없고 좋은 것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잖아요. 나쁜 것 좋은 것까지 다 없어져 보면 성불해도 그 열의 성불한 공덕이 없다면 안 되잖아요. 그걸 불공열의장이라 하고 공불공 열의장에 나와서는 두 가지를 다 또 포함한 거, 두 가지를 다 겸한 거. 이건 속재라면 진재라면 진재 속재 충조재처럼 그렇게 이제 공불공 열의장은 두 가지가 다 겸해진 거. 진공 묘유를 다 겸한 것이 공불공이요? 에이. 공불공 열의장이랑 공에다 띄죠. 공과 불공 열의장. 그건 진공 묘유가 다 포괄된 그 상태를 공불공 열의장이라고 해요. 능엄계에서는 그걸 다 밝혔어요. 무생 무예주에서 무생 무예주에서 불공 열의장하고 공불공 열의장 그걸 다 밝혔어요. 그 말입니다. 밑에 보면 나오니까 지금 파망 현진주에서는 공열의장을 밝혔다는 것으로 정명수에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만 거일 직삼이고 명삼 직일이 되지 따로따로 봐서는 또 틀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틀린 것 같아도 거일 직삼이요 명삼 직일이라 이런 도리 하나만 여기서
공연회장만 밝혔다 해서 여기는 불공연회장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안 돼요. 설명을 하니까 많은 쪽으로 많은 그런 다분을 가르쳐서 그런 거지. 공연회장 속에도 불공연회장, 공불공연회장이 다 있고 또 불공연회장 속에도 공연회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들어도 셋이 갖춰야 되고 또 셋을 밝혀도 하나인 도리가 일심이 바로 열회장이죠. 일심이란 말은 바로 열회장이 일심이라 하나의 마음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를 이렇게 열회장을 척 들면은 공열회장, 불공열회장, 공불공 열회장 세 가지가 다 쭉 따라오고 또 이 세 가지를 밝힌다 해서 세 가지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가지고 아무 연관성이 없이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세 가지를 밝혀도 다 바로 하나예요. 그러니까 삼일, 삼과 일이 서로가 직하면서 서로 갖춘 그러한 도리라요. 일심 삼덕이니까 삼덕이 일심이고 일심이 삼덕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죠. 일심이 삼덕이고 삼덕이 일심이다. 말 나왔으니까 더 자세하게 해야 돼. 공연회장 뭔 덕이겠어요? 예? 이건 무슨 덕이요? 공연회장이 법친 덕이 법친 덕 다한 덕이라도 모든 번외가 다 끊어진 자 그걸 다한 덕이라고 또 불공연회장이 뭐겠어요? 반야도 법친 반야 또 이것은 반야덕은 또 뭔 덕이라고 또 하죠? 별명이 모르시네. 법화경을 하신 분들이 모르실까? 법화에 이런 것이 나오는 데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예? 이렇게 해야 더 자세하지요. 예? 아, 공연회장은 법진덕에 해당돼요. 법진이라서는 일체 번외망상이 끊어진 지극히 빈 자리거든. 그래서 그걸 단덕이라고 그래요. 단덕이란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것. 번외가 본래 없는 번외를 다 끊어가지고 법신이 나타난 그 자리가 단덕이라고 하지요. 불공연회장은 바로 반야, 반야덕, 지덕, 반야를 번역하면 지혜라고 하지요. 공불공연회장은 해탈덕으로도 배대할 수가 있어요. 그건 해탈덕은 여러 중생을 제도해서 구제해주니까 중생에게 은혜를 베푸는 은덕이라요. 그렇게도 보는데 이걸 따로따로 분리하면 이렇지만 이렇게 분리하면 또 어폐가 생겨요. 사실은 왜 어폐가 생기냐면은 바로 공연회장 속에도 법신 반야 해탈이 있고 불공연회장 속에도 법신 반야 해탈이 있고 공불공연회장 속에도 법신 반야 해탈이 있는 걸로 그렇게 보아야 제일 잘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또 여기도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도 보고 또 여기도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돼요. 직속으로 이제 배대를 하면은 공연회장은 바로 법신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하나를 들면 셋이고 셋을 밝히면 곧 하나의 삼일이 원흉하는 도리에서는 공일장 속에서 꼭 법진등만 있고 반야도 개탈득이 없대서는 말이 아니거든.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마음 하나 속에는 다 있거든.